2023년에는 3년 연속 강세를 보인 라니냐가 끝나고 엘니뇨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엘니뇨와 라니냐는 태양에너지, 바람, 바닷물의 흐름과 관계된 자연현상입니다. 태평양은 평상시에 동쪽에는 차가운 물, 서쪽에는 따뜻한 물이 모여 있습니다. 태평양 위에 부는 바람 때문입니다. 이 바람은 태양의 복사에너지가 만듭니다. 위도에 따라 태양 복사에너지의 양이 다른데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복사에너지의 양은 작아집니다. 태양 복사에너지가 적도의 태평양 공기를 뜨겁게 데우면 데워진 공기가 위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적도에 공백이 생기고 고위도의 공기가 적도로 이동해서 채웁니다. 우리는 이 공기의 이동을 바람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적도와 위도 30도 부근에서는 북반구에서는 북풍이 불고 남반구에서는 남풍이 불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의 자전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지금 우리의 지구적도 부근에는 북동풍과 남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엔진이 없던 시대에 우리 인류는 이 자연 바람을 활용해 배를 타고 무역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의 명칭을 무역풍이라고 부릅니다. 이 무역풍에 의해 태평양의 표층수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서태평양의 대륙 근처에 모인 따뜻한 물로 인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등지에서는 수변하고 구름이 발달하게 되어 비가 자주 내리는 기후가 만들어집니다. 반면 동태평양 해수면에는 따뜻해진 물이 서쪽으로 자꾸만 이동하기 때문에 차가운 심해수가 아래에서 위로 꾸준히 용승합니다. 그래서 페루해안에는 영양분을 머금은 차가운 물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다양하고 많은 물고기가 모여서 어장이 발달합니다. 적도 부근에서 부는 이 무역풍은 태양과 지구, 자전과 공전이 존재하는 한 항상 부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무역풍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에 의해 데워진 태평양의 따뜻해진 바닷물이 서태평양까지 이동하지 못하고 태평양 한가운데나 동쪽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면 평상시와는 다른 기후가 형성됩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엘니뇨라고 부릅니다. 이런 자연현상을 처음 발견한 것은 1600년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페루의 어부들은 평소와 달리 해수면이 따뜻해지면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마이갓이라는 의미에서 스페인어로 아기 예수를 뜻하는 엘니뇨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엘니뇨가 생기면 영양분이 많은 심해에 차가운 물이 위로 용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연안가의 표층수에는 영양분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식물성 플랑크톤이 줄어들고 이를 먹는 물고기 생태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보통 엘니뇨가 생기면 동태평양에는 좋은 어장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라니냐는 엘니뇨와 정반대의 현상입니다. 엘니뇨가 무역풍이 약해진 현상이라면 라니냐는 무역풍이 더 강해진 현상입니다. 동태평양의 표층수가 무역풍에 의해 서태평양으로 더 많이 몰려가서 서태평양의 온수층은 두터워지고 동태평양의 온수층은 더 얇아집니다. 따라서 서태평양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비가 오게 됩니다. 햇볕이 강하고 바람이 없다면 비교적 호수물은 따뜻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햇볕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분다면 태양에 의해 따뜻해진 호수물이 가장자리로 지속적으로 이동하게 되어 호수의 표층수는 데워질 겨를이 없습니다. 따라서 호수에는 차가운 물이 확률적으로 더 넓게 분포하게 될 것입니다. 엘니뇨 시기에는 무역풍이 약하고 라니뇨 시기에는 무역풍이 더 강해집니다. 이 무역풍의 차이로 인해 엘니뇨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물이 더 넓게 퍼지고 라니냐 시기에는 차가운 물이 더 넓게 퍼지게 됩니다. 따라서 엘니뇨 시기에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0.2도 상승하고 라니냐 시기에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0.2도 하락하게 됩니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평소보다 온수층이 줄어드는 서태평양 부근인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등은 강수량이 줄어들어 가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온수층이 두터워진 동태평양인 미국 남부나 멕시코 쪽은 습한 날씨에 강수량이 늘어나 허리케인, 홍수 등의 기상현상이 일어나고 미국 북부와 캐나다는 건조한 날씨를 보이게 됩니다. 엘니뇨는 북아메리카에 비해 남미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남반구의 여름인 12월부터 3월, 페루와 에콰도르에서는 대규모 홍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니냐가 일어나는 겨울에는 태평양 쪽의 인도네시아,
호주 등의 아시아 지역과 대서양 연안의 아마존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강수량이 증가해서 폭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022년 10월 호주에서는 라니냐로 인해 기록적인 강우량과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 남부 지역은 이상 고온 현상과 가뭄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는 엘니뇨와 라니냐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기후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엘니뇨와 라니냐로 인한 뚜렷한 기후 현상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상청의 날씨 예보에 의하면 올여름에는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엘니뇨가 최대로 발달하는 2023년 11월에서 12월에는 기온이 상승하고 비가 많이 오고